네, 안녕하세요. 보좌관에서 보좌관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. 우리의 일은 의사와 같다. 찢어진 인생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가려진 것을 걷어내야 한다.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. 경찰 출신의 인물이고요. 과열 양상으로 만들면 안 돼. 경찰대를 수석 졸업할 만큼 촉망받는 엘리트 경찰이었던 태준은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세계에 들어온 인물입니다. 복잡한 인물. 태준아, 우리 청와대 함께 가야지. 여기서 발목 잡혀서 쓰겠냐? 금배지로 무장한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국회에 입성. 사선 의원 송이섭의 수석 보좌관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. 모든 걸 의심하라. 사람이 아닌 상황을 믿어라. 약점을 내어주지 마라. 우리 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금방 알아챌 거야. 페이크는 여기까지야. 진짜를 찾아야 돼.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라. 선택에 후회를 남기지 마라. 한 표라도 잃으면 가능성이 없어. 아휴. 아니요. 단 한 표면 충분합니다. 한 표만 있으면 된다니. 음주운전, 뇌물,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, 직권남용. 위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뛰어난 직관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 송이섭이 정치판에서 승승장구하는 데 일조하는데요. 캐릭터 자체가 순박하고 그런 친구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면은 막 뚫고 나가는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인물이어서 우리 앞길을 닦아줄 놈이야.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? 네. A 사장이 누굴까요? 더 아래로 떨어.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선과 악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태준. 경선 때 보였던 호의는 이제 없을 테니까요. 제 독이 지금 바짝 올랐습니다. 잘 좀 해.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그를 주변에서 곱게 놔둘 리가 없습니다. 야, 뭐 하는 거야? 왜 남의 잔치집에서 재료 뜨는 거야? 과연 태준은 견제 세력들의 단단한 벽을 뚫고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?